햇볕 쨍쨍한 날씨, 방학이 있기에 더욱 기다려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4학년들에겐 캠퍼스에서 누리는 마지막 여름인 만큼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4학년 취준생들. 오늘 면사보가 만날 지원자도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원종성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원종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통계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학도 같이 복전공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나 핀테크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점 관리가 한창인 원종성 씨 역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 끝에 복수 전공을 신청했는데요. 빅데이터, 특히 핀테크 분야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통계만 한다면은 제가 좀 이제 실제로 회사를 들어가기 수월할지 몰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저를 좀 발전시키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숫자에 많이 강하지만 이제 그 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경영과 이제 뭐 앞으로 전략을 짜가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경영학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다는 종성 씨는 요즘 한창 소프트웨어 공부에 빠져 있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취업 불황인 요즘, 언제 올지 모르는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한 철저한 준비성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이제 좀 핀테크에 좀 더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핀테크라고 하면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연계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스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좀 이제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 공부와 더불어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부는 하지만 업무를 실제로 모른다면은 기술을 써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파이낸스를 통해서 기술을 발현하기 위해서 통계학과 공부와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계학과는 제가 좀 많이 충족했다고 치면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공부는 사실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공부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4년의 공부만으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진학을 두고 고민도 해봤지만 결론은 역시 취업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일을 하며 내공을 쌓은 뒤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저도 이제 통계학과 1학년 때부터 이어오면서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접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 관심이 많아요. 근데 빅데이터가 저는 엄청난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화제가 됐고 이제 이슈가 되었지만 예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저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저도 남들보다 좀 더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당장 제가 한다고 해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부생에 좀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석사와 박사를 바라보는데 이 당장 대학원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좀 한 분야에 좀 전문가가 좀 돼서 이 데이터를 접하고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해보고 싶은 지금 생각입니다. 꿈이 명확한 만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확신을 얻고 싶을 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수업 끝나신 거예요? 네, 지금 수업은 끝났는데 교수님이랑 상담이 잡혀 있어서 교수님 뵈러 가야 돼요. 막연한 취업 준비가 막막할 때는 인생의 선배를 찾아 걱정을 나눈다고 하는 종성 씨. 오늘도 역시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상담을 하러 인생 선배인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학과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앉으세요. 네.
요새 뭐 취업 준비하고 힘드시겠네. 근데 그냥 뭐 이제 취업하고 이제 뭐 당연히 영어나 이런 건 기본을 하고 있고 자율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준비 과정을 찬찬히 말하며 상담 중인데요. 앞으로 생각한 게 빅데이터 전문가나 아니면은 좀 더 세밀하면은 핀테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핀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 플러스 이제 통계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되는 게 그러니까 뭐 금융 분야는 제가 지금 뭐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턴 같은 거를 같이 준비하면 되는데 기술이라고 하면 통계학만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좀 필요할까 이런 게 좀 많이 고민되거든요. 혹시나 이 부분에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뭐 그 부분은 우리 학과에서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좀 네, 밤새서라도 따로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금융 이렇게 선배들한테 좀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금융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계를 살려서 봤지만 다양한 좀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 사례가 좀 궁금해서 많은 직장 은행부터 시작해서 무역회사 뭐 심지어 조그만 중소기업까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다 통계학이 네, 그렇죠.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통계 전문가라기보다는 은행 전문가인데 통계 잘하는 통계를 할 줄 아는 사람 네. 마케팅 전문가인데 통계를 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뭐 기계를 잘 다루는데 통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그 금융 관련 자격증 같은 거를 딴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전략적으로는 통계 전공보다는 금융 근데 난 통계 할 줄 압니다. 네. 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을 것 같고 빅데이터 분야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기업 및 정부에서도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는 다 통계학이 조금씩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아주 깊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깊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하는 그 직업은 사실은 몇 개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자기의 능력을 완벽하게 100%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돼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여론조사 회사 같은 데는 확실히 이제 그쪽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은행이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잘하는 친구보다는 경영이나 경제를 잘하는데 통계도 할 줄 아는 친구를 지금은 원하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씩 많이 바뀔 거라고 그래요. 바뀔 것 같아요. 외국 같이요. 현재 이제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 전문가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요새 또 뭐 빅데이터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는 각 기업마다 분석팀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직업은 반대로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쉬운 길을 두고 굳이 험난한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보람. 힘든 준비 과정에 지칠 때도 있지만 꿈을 응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다시 도전할 의지가 생깁니다. 중성의 학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부침성 있고 언제든지 제 방에 녹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일찌감치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상담 후 어디론가 향하는 원종성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 스터디룸에 공모전 회의 있어서 가고 있어요. 무슨 공모전인데요? 삼성 노트북 메탈 라인은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최종 발표까지 남아서 그 PPT 만들려고 가고 있어요. 취업 준비 하나만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하니 걱정이 많아진다는데요.
한때 이런 걱정에 힘이 쭉 빠지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노트북 마케팅 공모전 준비를 하며 다시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포토존은 사실 뭐 반응은 좋은데 사람이 막상 안 찍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날 더워서 중간에 도입한 거긴 하지만 물이 나오면서 주는 것도. 정성 씨처럼 취업 준비생인 친구들의 목표 또한 취업인데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 열심히 한 덕분인지 준비 또한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되게 반응 좋았다. 이게 프로세스가 간단했어. 그러니까 되게 노출 많이 됐어 이번에. 그 지금 정확히 응모권 뭐 안 해봤는데 한 600명? 처음에 기획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딱 하자, 이렇게 딱 하자, 이렇게 딱 하자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실행으로 옮기려니까 현수막도 출력해야 되고 포토존도 그러니까.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라카츠 이것도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디테일하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기업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복서랑 실제 구매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 근데 처음에 원래 우리는 그냥 지난 5월 학교 축제 때 공모전 실행을 위해 관련 부스를 만들어 운영했는데요. 한땀 한땀 종성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도 좋았는데요. 학생들의 방문으로 연일 부스가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기획, 구매, 총무, 회계, 뭐 인사까지 고용했으니까 다 배웠다고 봅니다. 거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공모전과 인턴 준비, 그리고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종성 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몸이 힘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회의 무슨 회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뭐 삼성 노트북이라는 나인이라는 제품을 이제 프로모션하는 행사였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서를 제출했고 그 기획서에 따라서 한번 본 행사를 실제로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본 행사를 나중에 최종 PT로 발표하려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본선에 진출한 팀이 15개 팀인데 이번 주에 다른 팀도 많이 진행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반응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좀 입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응모한 대기업 주최 공모전. 높은 경쟁률, 하지만 노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뒤에는 설문조사 하나까지 꼼꼼히 분석한 종성 씨의 노력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맡은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획과 검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당연히 경영학을 복수전공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랑 기획 일부분에서 같이 기획을 하였고 제가 또 맡은 부분으로는 통계학적인 이제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최종 PT 때 쓸 이제 그런 근거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허황된 기획서면은 이제 뭐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쓸모없는 기획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팀의 이런 기획서에 제가 이제 통계학적인 이런 근거를 보충해서 좀 제가 팀의 그 검토나 보충 같은 걸 좀 맡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학 4학년이 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성 씨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은데요. 졸업을 앞둔 조급함 때문일까요? 사실 되게 엄청 많은 걸 좀 준비해서 중구난방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핀테크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가 좀 되고 싶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이제 당연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통계학과 분야에서는 제가 SPSS를 다루기 위해서 사회조사 분석사를 취득하였고 앞으로 좀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세스 자격증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통계적인 지식을 기술에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을 갖고 있다면 해당 분야인 이제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학과 복수전공과 제가 앞으로 뭐 AFPK나 이런 금융적인 분야도 공부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만 가는 취업 준비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조금 일찍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하는데 지금 집에 가면 뭐예요? 우선 저녁 먹고 이제 이번 주 제출할 과제가 있거든요. 과제 제출하고는 자소서는 좀 꾸준히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는 운동 한 시간 정도 하고 자고 있어요. 집에 가서도 할 게 좀 많네요. 네, 아무래도 4학년이고 취준생이다 보니까 좀 할 게 많네요. 집으로 가는 길만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왠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 보입니다. 집에 와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취업 준비. 집에 일찍 온 데는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하루 목표량을 끝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과제랑 학과 그 정도 복습을 많이 해요. 그다음 그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는 그 학예 이제 여름방 다가오기 때문에 학예 인턴 자소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지금 아직 삼성 공모전이 최종 PT가 좀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PT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문지 같은 것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습과 예습 그리고 공모전 준비와 자기 소개서까지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걸까요? 자기 소개서 쓰시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1학기도 곧 끝나고 여름방학 오니까 이제 학예 인턴을 좀 해보려고 자기소개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컴퓨터에 안 적고 종이에다 썼네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에 쓰기 전에 저는 좀 각 항목마다 키워드를 좀 잡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일관성 있게도 적고 나중에 다 적고 나서도 다시 검토했을 때 큰 흐름이 망가졌나 이런 거 다시 체크하기 좋더라고요. 수험생 시절 종성 씨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며 봉사하는 삶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갈등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좀 몸이 살짝 멀쩡한 편이고 당연히 집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좀 차별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했었는데 역상 또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 데서 좀 제가 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그 잘할 수 있는 하는 동안 제가 추가적인 이제 이런 봉사활동으로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재수를 했고 이제 통계학과로 지금 학업 중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종성 씨. 정해진 날마다 관련 단체를 방문해 그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봉사활동은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는 그 단체에서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이제 사회적 훈련을 좀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엄청 거대한 걸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하루 정도 같이 산책이나 이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할 때 이제 뭐 밖에 이런 비장애인 친구들도 만나서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거 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신한카드에서 자유학기제를 좀 맞이한 중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신한카드에서 나와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정확하게 뭐 다 해줄 필요는 없고 이제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제 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좀 제가 다양한 멘토 이제 역할로서 이제 친구들을 좀 이끌어주고 얘기 많은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 중인 중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멘토가 되는 일을 이번 방학 동안 할 계획인데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를 듣는 아이들을 볼 때 보람도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반인이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이나 이제 좀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얻어가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나 빅데이터 전문가를 이제 앞으로 꿈꾸고 있는데 다양한 세대를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그 세대한테 어울릴만한 상품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안에서도 이제 중학생과 다양한 세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이제 이런 몸 멀쩡하고 아니면은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아는 거를 재능 기부하는 차원에서 해서 좀 엄청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스펙. 곧 있으면 열심히 준비한 이 스펙을 활용할 날이 올 텐데요. 그러나 그날을 기대하면 할수록 설렘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NCS로 나온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이 사실 지금 그냥 협회에서 만든 공인 그거지 정확하게 국가 공인이 많이 없어서 사실 좀 힘들고 그냥 빅데이터 회사들이 몇 개 있지만 대기업에서 전문적으로 맡은 부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지 정확하게 되는지 아직 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힘든 시작 단계,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걸기까지. 결국 정답은 끝까지 꿈을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람처럼 성수역으로 온 종성 씨.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으로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성수동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아, 무슨 약속인데요? 예, 제가 빅데이터 분야로 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랑 좀 조언을 구해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방문하게 된 빅데이터 회사. 꿈에 그리던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건데요. 이곳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모두 물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해답을 찾는 순간이 곧 눈앞에 온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대학교 현대학과 원 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 최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이제 막 뜨기 시작한 분야라 겉으로만 봐서는 체계적인 것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직원들의 눈빛만은 베테랑이 따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장차 빅데이터 분야를 이끌어갈 분들이겠죠? 희망을 품고 온 이곳에서 선배와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빅데이터나 앞으로 이런 전망 같은 걸 좀 들어보고자 왔습니다. 네. 전공은 어떤 전공이에요? 저는 지금 통계랑 경영을 같이 수용하고 통계 있는데. 하고 경영? 네. 아, 좋네요. 네. 통계만 배우면 좀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통계 전략을, 통계 기술을 좀 전략 이런 거에 좀 접목시키고자 좀 경영을 좀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나 아니면 그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제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앞으로 취업을 하면 좀 어떨까 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뭐 아주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놓으면 막 아주 세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기술적인 거하고 사실은 상업적인 가치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린 듯 가벼운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통계학과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알파고라든지 뭐 무인자동차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의 흐름을 보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해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서 습득한 기술은 상당히 유용하지만 이런 기술이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학에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친 김에 회사 내부까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용 작업 공간이라고 불리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란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작업 공간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것이 아닌 공용의 것으로 누구나 이곳을 찾아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뭐 빅데이터 또는 사물 인터넷, 뭐 AI 또는 VR 막 이런 다양한 IT 관련된 기술 용어들이 넘쳐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특정 영역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였는데 최근에 이런 융복합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산업적인 가치를 찾아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런 전체적인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여기에 쓰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까지 접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종성 씨. 네, 제가 지금 빅데이터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통계학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ICBM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핀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이제 뭐 소비자의 소비 패턴 그리고 소비 패턴에서 이런 어떻게 정보가 들어오고 정보가 어떻게 쌓이고 이런 정보를 다시 어떻게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취업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면사포를 통해 면접의 기술까지 익혀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니까 면접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혹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표정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보고 싶고 이제 제가 이제 정한 이런 빅데이터라는 길에서 제가 자신을 갖고 확신을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취준생들의 상황과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쓰라림과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취업 준비의 끝엔 반드시 달콤한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 모든 걸 포기하기 전 면사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면사포가 함께 빛나는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